이번에 할 게임은, 잠깐만요. 응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포켓 리그. 이거는 프리 사용자로 하고, 포켓 리그 드래곤 월드라는 게임으로, 미츠시 버전입니다. 포켓몬 게임인데, 미츠시 버전이고요. 굉장히 퀄이 좋아 보이고, 아마 표절 게임은 아닐 것 같네요. 뭔가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모르겠어요. 표절 게임 아니겠죠. 너무, 소리 근데 하나도 없어. 이거 미츠시 버전에서 지금 음원이, 미츠시 버전에서 소리가 애플레이어랑 호환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로, 잠시만요. 제가 좀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허가된 안전한 음악을 들으며. 뭘로 하지? 극적인 음악, 어둡게 영감, 클래식, 행복. 행복 음악으로 하자. 전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행복 음악으로. 자. 오 박사님이 포켓 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써 있는 내용으로는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스크린샷을 보니까 전혀 카드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가도록 하죠. 이 게임은 별점은 없고요. 미츠시 버전이고 얼마 나온지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확인했는데 떴더라고요. 플레이스토어에 포켓까지 영어로 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요즘 하는 그 중국모는 중국어기 때문에 검색이 안될 텐데 지금 떠있지도 않지만 이거는 검색이 바로 될 테니까 지우랑 이슬이가 주인공이네요. 성별 뭐냐고? 남자로 할 겁니다. 내 이름을 주사위로 돌려야 돼? 자, 니구로 하죠. 한국어 됨? 한국어 되네! 갓겜이야. 예스! 바람이 나오고, 뭔가 그림이 되게 성이 있네요. 뭐 이렇게 원래 이런 데서 일어나요, 오 박사? 지구방위 본부 같은 데 있어. 야, 진짜 금수저네, 그러면은. 핵수저네. 스타팅 주죠. 한번씩 볼까요? 드래곤볼에 대해. 몬스터볼 색깔 다릅니다. 어휴, 일러스트 다르고요. 자, 신작이라고 붙일 걸 그랬어. 아직 미츠시 버전인데. 인게임 화면이 메인 화면보다 훨씬 깔끔하다. 많이 느리다. 그냥 딜레이가 심하고요. 파일이 꺼보기 이상해지는데 역시 파일이 해야겠죠? 정록인 것 같네요. 레벨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카드 게임 아니야? 너는 리자몽으로 키울 거니까 리자몽으로 찍겠어. 자, 한국어 이름이 좋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노래가 너무 거슬려. 뭔가 약간 성의가 없는데 턱부터가? 자, 설명이 나오죠. 기존의 포켓몬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되게 몬스터 교체 아이템 도망가기 그리고 스킬이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거부터 써보죠. 밝기 야 체력이 400대요. 얘는 1이고 난 5구나. 튜토리얼은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밸런스 조절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딜레이가 좀 심하다. 딜레이가 너무 심한데 이건 자체적으로 지금 미츠시 버전이라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파일이 생긴 게 약간 마음에 안 드네요. 소리 호환 안 되는 것도 이거는 이게 벨소리 모양인데 원래 게임 화면이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이건 애플레이어 호환 자체가 그냥 안 되는 것 같고. 안 들어온 것 같고. 우리 게임에 접속을 하면 바로 게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 수술일이 끝이 납니다. 넓은 화면으로 해도 된다는 게 정말 편하네. 화면이 맞는 거야, 비가? 이건 필드에서 이동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보통 바탕이 되는 화면이 있고 그 화면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죠. 이렇게 샵도 들어갈 수 있고요. 리그부터 시작해서 모험 모험 모드, 뭐 이벤트
관련된 모든 시설이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들어가네. 그리고 이 게임이 원래 그 간호사가 바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클릭하라고 하는데 됐죠. 전투력도 있네요. 지금까지는 전혀 카드게임 같지 않아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게임 멈췄어요. 제가 멈춘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저희가 그냥 멈췄어요. 잠깐만 잠깐만 진짜 멈췄는데 어떡하지? 기다려야 되나? 근데 컬은 정말 좋네요. 뭐 어떻게 더 진행을 해봐야 아는 건데 지금 자체로는 완벽하게 모바일로 포켓몬을 즐기는 그런 느낌 나요. 닫고 다시 접속하자. 아, 채널이 지금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아, 이미 눌러버렸어. 스타트. 어쩔 수 없어. 들어가. 사람 너무 많나봐. 아, 됐어, 됐어. 됐어. 자, 갑시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서버 터질 것 같은데? 눌러주고요. 아까 여기서 멈췄죠? 닫아주고. 미출시 버전인데 사람이 많아서 폭발할 것 같아 게임이. 야 이거 아 구매 있죠. 과금 관련 모다피. 또 모다피야? 난 이것만 하면은 이런 애들 나오는 것 같아. 포켓몬 게임만 하면 우츠보트로 하자. 키우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 닫아주고요. 빨리 닫혔으면 좋겠네. 들어가고 이게 제 생각에 모험 모드인 것 같죠? 여기서 리그 같은 것도 있고요. 관장 같은 거 깨면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둘러보자. 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게 뭐지? 시간대가 있는데? 웹에? 아 약간 구린데? 약간 구린데? 약간 구린데? 아 좋아요. 또 멈췄습니다. 아 좋아요. 야 불안하다. 자꾸 멈춰. 3초에 한 번씩 멈춰. 불안하다. 아 이렇게 튜토리얼 잡는 거라서 확정으로 1만 남네요. 자 아이템에 들어가서 볼을 사용해주면은 사용해주면 기존의 포켓몬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잡는 형식이 나오죠. 아 근데 음은 안 나오는 거 너무 심하다. 오토도 있어 이거. 아 되게 밋밋한데? 아 노래도 힘이 빠지고 신나는 노래로 바꿀까? 아니 이거 오래 못하겠다.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소개만 하고 넘어가야. 서버를 아예 바꿔볼까? 잠깐만요. 아 게임이 안 꺼져. 게임이 안 꺼져. 주저를 끝나야 꺼지나봐. 야 독하다. 스태미너 개념이 드디어 나왔죠. 설명이 나왔죠. 설명이. 벌써 세 마리야. 풀풀 비행. 우츠보트 5레벨이고 우츠보트가 세니까 우츠보 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일단 주소리를 대로 하겠습니다. 한 턴 넘긴 다음에 한번 붙은 다음에 우츠보트로 바꾸라고 그러겠죠. 주소리에서
바꿀 것도 없는데? 아니, 너무 느려. 이거 배속도 올려도 그냥 자체가 서버가 지금 너무 몰려 있는 것 같고, 랩 5레벨부터 되네? 나 5레벨이잖아. 물과 과자를 뺏어줍니다.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서버 바꿔야겠어, 안 되겠어.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이거죠? 방 종료해주고요. 아. 아. 어디 좀 얌전한 데 있지 않을까? 아, 다 이래. 54까지는 다 이래. 아. 아닌데? 아, 일단은 40이 정도에 들어가죠. 이 정도가 43. 이 정도가 적을 것 같다. 다 하시지만 유저가 너무 많아 진행이 안 돼. 아, 버전 같은 거 다시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것도 그건데 중국 포켓몬 똑같네. 이게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서 미출시 버전이니까 54로 해야지. 선택지가 없네. 지금 아예 안 되는데 그럼? 뮤츠 너무 많아서? 아, 일단은 답답함을 참고 좀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볼 만큼 보고 54 여기 있죠? 몬스터볼 모양. 뒤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요. 재밌게 즐길 만한 게임인 것 같은데, 뮤추시 버전인데도. 유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뒤로 이어서 가야죠. 저런 거 좋대, 막 이런 거? 꼬마돌 형 아니야? 너무 끔찍해, 진짜. 튜토리얼이 끝났는데 강제로? 일단은 싸우진 말고 좀 보자. 아, 튜토리얼을 보고 한번 설명 들으면서 어떻게인지 봤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끊어버리면은 다시가 안 되는군요. 보통 다시 되는데 얘는 안 되네요. 이게 캐시어 앞에는 이 다이아몬드? 여기보다 크리스탈인 것 같죠? 이거를 공통으로 쓰는 것 같고요. 받아줍니다. 아, 너무 오래 걸려. 안 좋아. 자, 그만 봤고요.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이게 레벨별로 풀리는 거거든요. 보통 게임이다 그렇잖아요. 레벨이 좀 높아지면서 사령관 레벨이 있는데 두 바퀌 있죠. 이게 어느 단계까지 오면서 이제 속도 두 배속 같은 것도 풀리고 전투 속도, 뭐 컨텐츠, 뭐 투기장 이런 것도 풀리는 것 같은데 아. 이 속도를 할수 있나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자, 뭐 자, 어 그치. 나올 때가 제일 멈춰. 몬스터 나올 때가 자 배속했는데 올라가진 않겠지 설마 이런 것도? 불기술이 없으니까 불이라고 해서 딱히 불기술이 없으니까. 오래 걸리네요. 두 방. 두목초가 우츠보트보다 좋지 않나요? 레벨업, 스태미너, 체력 스태미너와 이리저리 올라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레벨을 경험치 올라가는 폭이 끝내주게 높네요. 잉어킹 있다. 아, 콘치. 잠깐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아, 이거 너무 느리니까 지친다. 근데 쎄, 파이리가 세팅이 좋아. 자, 빠리빠리 잡아서 잡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포획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괜찮네. 이렇게 이런 유형의 게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몬스터 잡으면서 진행하는 유형의 게임 굉장히 많은데, 약간 몬스터 잡는 형식의 게임은 몬스터도 많아야 되고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재밌는 게 있어도, 그리고 몬스터가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고 약간 정도 안고 이러는데, 귀여운 포켓몬이니까 인기 있는, 훨씬 접근하기 좋고, 역시 대기업이 최고지. 이건 뭔데? 뭐가 다른 건데? 자, 이게 뭐가 다른 건데? 아, 붉은색은 유저? 아, 시간대가 있네. 지금이 오후 1시거든요. 오후 1시인데, 일요일 오후 1시인데, 일단 그런 건 상관없이 예, 잡겠습니다. 캐터피 주나 보네요? 주는 거야, 그냥 이기면은? 이기고 얘거 뺏어오는 거야, 그냥 몬스터 통째로? 3레벨. 체력은 풀로 돼 있습니다. 딱히 체력 회복한 기억이 없는데, 풀로 돼 있고요. 빠르면 재밌을 텐데. 지금 안 끊기는 거의 없거든요, 갑자기? 적어도 이게 중국어가 안 나오잖아요. 중국 게임이 아니라는 건 되게 믿음이 가네요. 고퀄리티 표절 게임이 중국 게임이 있으면은, 약간 뭐 이상한 게 뜨고 이러거든요. 그냥 애플레이어 자체를 키기만 해도. 공식은, 이것도 뭐 공식이어야 좋은 거지, 표절 게임이면 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임인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미츠시 버전 나왔어요. 포켓 리그. 약간 게임 이름도 그렇고, 그냥 포켓몬이면은, 그냥 포켓몬이라고 해놓으면은 내 믿음이 가는데, 포켓 리그거든요. 포켓 리그 드래곤 월드인데, 뜬금없이 드래곤이에요, 또 심지어. 약간 표절 같기도 하고, 표절 게임이 이런 식으로 미츠시 버전으로 계속 발매를 안 하면서, 공식으로 안 내면서 과금 유도해서 돈 벌고 빼는 이런 게 있거든요. 다른 것도 있었고. 캣터피 준 거야? 받은 것 같진 않은데. 안 떴죠? 지금 뭐 어디로 보내진 거 아닌가? 전투력은 1300. 이게 얼마야? 아니, 눌러볼 수가 없어. 너무 느려서 1500. 16부터 지나죠? 아이템도 두개 있어요. 도구랑 열매를 따로 두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잡아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아, 가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별을 몇 개까지 모아야 되는구나. 몇 명이야? 3명, 6명. 얘는 왜 빨개 먹고 있어, 얘네는? 자, 갑니다. 저 인형이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네요. 몬스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인형 같은 이미지를 해놨거든요. 한번 잡겠습니다. 얘 원래 이렇게 불기술 없나요? 5레벨에 없는 거는 알겠는데, 7레벨까지 가도 없어요? 더 올려 있나? 때려주고요. 아, 느려. 어우, 느려. 아, 좋아. 8레벨. 내가 5레벨을 찍어야지 이게 올라가거든요, 배속이. 아, 지금 몬스터 뭐 하나 꺼내는 것도 지금 아주 미치게 하는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제. 너무 심하단 말이야. 어? 두 번째는 뭐 울부짖기 그런 거겠죠? 불기술이라기보다는. 레벨업 몇이야? 몇인데? 4! 4! 사면은 뭐두 번만 참으면 되네. 두 마리.
어디. 아, 언제 생겼어? 생겼으면 생겼다고. 불기술, 뭐, 불꽃 세대 그런 거겠죠? 야, 이펙트가, 그, RPG 쭈꾸루 게임 같지 않습니까, 뭔가? 쭈꾸루 게임에 나올 법한? 어, 되게 화려하고,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8레벨짜리가 쓰기에는? 다음 스킬 어떻게 될지. 전체적인 이미지만 보면은, 약간 옛날. 옛날 포켓몬 같은데? 요즘 뭐다 3D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울리네요? 아, 난 포켓몬 2D가 좋습니다. 가볍게 즐기기 좋지. 3D로 내고 그러면은 정신 없으니까. 건치. 아, 지우가 억세 생겼어. 잡아주고, 레벨이 9기 때문에 한 방에 잡을 거 생각합니다. 300 정도는, 그치? 10레벨. 어, 레벨 금방금방 올라요? 게임 속도만 좀 올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내가. 0배속이야. 원래 1배속으로 돼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이건 0입니다. 3레벨. 아, 잡을 수 있어. 그치? 깡패야. 스틱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짱이네. 나중에 힘들면은 높은 데 가서 잡으면 되지. 됐죠. 이제 두 배속이. 두 배속까지 한 1.5배속? 그럴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자. 멈췄거든요? 그치, 올라갔죠? 한번 더. 멈췄거든요?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올라간다, 이거. 아니군요. 계속 올리기 어렵네. 훨씬 빨라요. 멈추는 건 똑같네요. 야, 유저 진짜 많다, 이거. 중국어랑 영어의 차이인가? 믿음의 차이인가? 아, 셀러 순순하죠. 방어력이 높아서. 더 가봐야 알겠다. 아, 이제 천천히 업데이트 되면서 소리도 나오고, 소리가 가장 중요하죠. 뭐, 멈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멈추는 거 해결되는 것도 소리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웃기는 거 진짜. 아, 수영복 입었다고 지금 물만 내는데? 거슬리네요. 아, 좋아요. 자, 콘치도 몸으로 때려줍니다. 야, 학자같이 생긴 것 봐. 찔리공이죠? 아야, 그, 아야, 아. 아, 안 되겠어요. 너무 끊겨. 야, 진짜 못되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는 좀 멍청하게 생겼고, 못되게 생겼거든요. 아, 이제 바꾸는 거 나오네. 내가 잘못 눌러서 바꾸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누르고, 기다리고, 1, 2, 3, 4, 누르고, 1, 2, 3, 4, 5, 6, 그치? 우추부까지 나왔어. 안 되겠다. 아, 풀독. 타입도 있어요. 여기 타입도 써있네요? 이게 뭐한 건가요? 아, 능력치 감소 같은 거 그렇겠지, 뭐. 처음부터 풀 기술이 있네, 다행히도. 두 번째는 99 아닐까요, 99? 아, 좋아, 좋아. 경험치 배분되는 건 똑같고. EV? 저런 애가 나오냐? 부담스럽게.
진화까지만 딱 시켜보고 싶은데 12레벨이죠? 자 보고 정하자. 어쩌겠어 뭐 이거 이렇게 된 마당에 불. 쓸땐 멈추면서 나올 때는 그냥 확 나와버리니까 내가 이거를 못 보고 누를 수가 없어. 그냥 누르다 보면 다 맞아버려서. 자 이렇게 이기고 올라갑니다. 내 스태미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감당이 안 되네요. 오토전투도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클리어 한 맵에 들어가서 오토를 돌려보자. 내가 뭐 내가 하던 오토가 하던 똑같은 것 같은데? 오토 돌리겠습니다. 오 됐다 됐다 오토 돌렸거든요. 멈춰있는 거 풀리고 손안 대면은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싸우는 사이에 걔 간식이라도 물리고 와야겠다. 너무 시끄럽다. 아, 좋네. 편하네. 자동전도 편하네. 경험치 얼마나 먹었어. 중요하지 않아. 자, 다음 맵으로 갑니다. 약간, 어휴, 양아치도 있어. 아, 웅이네. 웅이가 있네. 야, 웅이는 켄타로스 인형 주는구나. 인형이죠? 클릭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어. 얘부터 시작하면 안 돼? 아, 아래부터 뚫고 와야 되네요. 관장이다, 체육관. 자동으로. 말 잡겠죠 뭐. 12레벨인데 원래 첫 번째 관장 롱스톤이 얼마 정도 되죠 레벨이? 불이라서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에일 빨로 이기지 않을까? 암석보행 같은 거 쓸라나? 바위 떨구기? 야 편하다. 손 깍지 끼고 입만 벌리면 돼? 야, 편하다. 다 잡았어, 벌써? 아, 좋아, 잘했어. 아, 오늘 좀 길게 가죠. 진학력 것까지 봐야 될것 같으니까. 아, 이미 마음은 떠났지만 갑니다. 자, 꼬마돌 인형 귀엽네. 아, 내가 눌러줘야 되는구나. 자, 손 떼고 있으면 되죠? 아, 배속 올리고 손 떼고 있으면 알아 싸우네. 기존에 있던 오토 형식이랑 비교를 하면은, 딱이네요. 기존에 있던 건 똑같죠? 기술 랜덤으로 쓰면서, 랜덤으로 쓴다기보다는 약간 효과적인 거 위주로 쓰는 것 같은데, 랜덤이랑 효과적인 위주로 쓰는 거니까 더 좋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괜찮네. 사람 손이 필요한가? 트레이너가 하는 게 명령 내리는 건데 그것도 왜 오토가 해주면은 트레이너가 필요한가 이 세상에? 자, 지우 얼굴 좀 봐. 약간 좀찐거 같은데? 암컷 콩나물. 야, 콩나물이 아니라 벌레 잡아먹는 식물 아닌가요? 너무 콩나물처럼 생겼어, 쟤는. 14레벨, 레벨 14. 새로운 기술 같은 거안 배웠나? 귀엽게 생긴 것 봐. 야, 뭐냐? 여기 나오는 모든 포켓몬이 다이 게임식으로 일러스트가 변경되어 있는 건가? 몇 마리 나올 거야? 도감 같은 거 보고 싶은데. 그게 제일 궁금사 아닐까요? 아, 궁금증 아닐까요?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도감 같은 거 보는 거. 도감이 없을까? 도감, 도감, 도감.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잠깐만요.
야, 요즘 동업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돼 있네. TCG. 괜히 눌렀어. 더럽게 심해, 이씨. 자, 내려갑니다. 내려주고요. 쭉쭉 내립니다. 자, 쭉쭉. 1세대 151이었나? 훨씬 많죠? 200마리까지 있고요. 제가 알기로 700마리 넘게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포켓몬 전부에서 얼마나 있나 볼까요? 쭉쭉 갈까요? 메가지나가 어떻게 목록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되게 많아요. 405마리 있습니다. 405면은 어디까지 있는지 저보다 여러분이서 잘할 테니까 잘 모르겠고요. 자, 갑니다. 자, 일로 가서. 나 별, 잠깐만, 36개라고? 638, 맞네? 18개, 그럼 뭐야? 난이도가 따로 있는 거야? 그것보다 자동, 이건. 이게 소모가 되면서 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안 되고? 뭐야 이게? 아, 구매한 다음에? 아, 이게 다네. 여기 크리스탈 보이죠? 구매를 하면은. 아, 너무 오래 걸려, 진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동 전투가 있네. 되게 자동 전투가 두 가지네. 오토가 있고 자동 전투가 있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 10번 돌리는 거죠, 이거는. 레벨업. 근데 이게 이렇게 돌릴 경우에는 스태미너 소비가 안 됨.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 봤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걸 돌려주면 소모되네. 소모되고. 네, 몬스터는 내 경험치가 안 오른 거죠? 안 오른 거죠? 올랐을 리가 없지. 얘가 사냥을 해서 먹는 형식인데. 자, 갑니다. 그럼 뭐 덩쿨인가? 자동. 자동 좋아. 14대 6이야. 이거 안 지겠는데? 관장까지?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한데? 쭉쭉 잡게 합니다. 얘가 움직이는 거면 뭔 기술 쓰는지 모르겠어. 얘, 내 생각에는 랭업 기술 써도 이게 앞으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할아버지 때려주고요. 여고생 때려주고요. 단대기 징그럽게 된것 봐. 이게 코야? 어디가 앞이야? 오, 얘왜 이렇게 전투적으로 생겼냐? 약간 초승달까지 생기기도 하고, 마르자마자 사라졌네요. 얘도 쎄 보이긴 한데, 얘는 약간 그래도 애교스럽게 생겼네. 얘 약간 캐릭터성이 있네. 16레벨이 지나면 됐죠. 오늘 안에 할것 같긴 하네요. 스팀에 넉넉하고. 다 모르는 노래야. 15레벨 포켓몬 업적 달성. 이건 핸드폰으로 오고 가다가 해도 짜증나서 못하겠다. 게임은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재밌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형식의 게임 많잖아요. 뭐 이동하면서 사냥하고 다음 스테이지 가서 뭐 잡고 뭐에 비유를 하면 되지? 뭐 디지몬 소울 체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링크즈도 있고. 다음에서 진행하고 다음 스테이지 가서 깨는 형식이고 타워 디펜스 게임도 대부분 다 그런 형식이고. 이게 몬스터를 잡는다는 특이한 점.
시간대에 따라 언제 접속을 하면 내가 뭐 지금 시간대에는 안 되고 다른 시간대에 하면 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고. 잘 만든 것 같은데? 재밌는데? 느려서 재미를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느리고 노래가 지금 이렇게 안 맞아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뿐이지. 핸드폰으로 했을 때 노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프로그램 차이 때문인 것 같고, 애플레이어 때문인 것 같고, 핸드폰으로 했을 때 노래 나오고 좀 덜 끊긴다거나 그러면은 되게 재밌게 즐길 것 같습니다. 이건 혹시 해보신 분, 핸드폰으로 해보신 분도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뭐 안 끊긴다거나 음악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오늘 나온 건가? 이 게임? 내 생일에 나왔네? 이건 뭘까요? 음식은 아닌 것 같죠? 보면은 뭐 진화돌 같은 건가? 다음에 뭐 대체 세 명이나 남았어? 얘 보고 딱 진화한 거 보고 하면은 내 생각에 맞을 것 같다. 자, 경험치 어떻게 됐어? 세 마리 잡으면은 두 마리잖아.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주겠지. 이 정도 저거 두 개 잡고 딱 웅이 만나면은 진화할 것 같거든요. 웅이랑 싸워도 진화하던가 전투 끝나고 진화하던가 어찌됐건. 자, 개깡패야. 얘 한 마리만 있으면 엔딩까지 갈 거는 딴 거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게임은 그것도 있잖아요. 메가 진화. 아까 일러스트 로딩하면 나오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 그러면은 뭐 잡을 필요 없잖아요. 얘가 그냥 다 씹어먹을 것 같은데, 상승이고 뭐고? 딱 레업 하겠다. 진화 이펙트까지만 딱 보면 돼. 어차피 음량은 안 나오고, 누가 봐도 음량은 안 나오고 진화 이펙트만 딱 보면 됩니다. 멀티까지 보고 싶긴 한데 멀티 볼 수 있어 보는 거. 자, 다 썰어트리면 진화하겠죠? 야, 할 키는 걸로 세 개 정박이다. 불 안 썼어 방금? 어우, 저건 뭐죠? 회오리 바람 그런 건가요? 자, 이렇게 먹어주고 진화를. 모바일 게임이니까 바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료를 넣어줘야 진화하나?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안 떴고 진화가 안 떴거든요? 잠깐만 진화가 안 떴는데. 내 전투 레벨 대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진화 어떻게 해야 돼? 아, 인형이 조건이야? 인형을 모아야 돼? 야, 특이하다. 인형을 모아야 진화하나 보다. 그 외에도 뭐 등급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아이템 강화하듯이. 개체값 있나? 17레벨부터 볼 수 있어? 그러면?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있으면 돼. 이거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좋아요. 닿는 너무 오래 걸려. 아까 전전이었죠? 누가 주지 않았나? 레벨업해서 준 건가? 자, 10개 받아서 10번 돌아주고요. 진화는 글렀다. 이게 약간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네. 진화 글렀고, 내 생각에 웅이나 잡죠? 만만한 게 웅이지. 내가 이기면 이제부터 내 밥 해주는 거야?
자, 웅이 실력 좀 볼까? 아, 벌써 레벨을 떴는데 꼬마돌 8. 어, 레벨 두 배 차이기 때문에 데미지 반감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 야, 반감 돼도 그냥 때리죠. 하긴 뭐 평타 때려도 반감 되니까 평타도. 어, 속도는 데미지 반감 돼서 레벨 두 배 차이가 메꿔지는지. 어, 속도는 무조건 빠를 테니까. 롱스톤이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롱스톤 빠르겠죠 뭐. 줄기술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어, 랜덤이네. 어, 뭐 효과적인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쏘네 얘는. 어, 그런 거 없고 아, 쏘고 싶은 거 쏘네. 아 자율적이야. 아, 롱스톤 생긴 걸 좀 보세요. 악당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 꼬리 쪽 이건 뭐죠? 기부스 해놓은 건가요? 다쳐서? 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좋아요. 옷도 중간에 풀 수 있나 확인해보죠. 어, 확인 못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포켓몬, 포켓 리그, 드래곤, 월드란 게임이었고, 어, 나왔네. 기술머신 같은 거 나왔어. 어, 진화시키자. 어, 딱 나왔다, 딱 나왔어. 아, 네, 시끄러봐. 자. 다음 거 진화 뭐 들어갈려나? 진화하는데 이거 들어가는구나. 그럼 다른 건 뭐야? 잠깐만요. 다른 건 뭔데? 아, 나 내려가봐. 자, 이건 뭔데? 이거랑 뭐가 다른 건데? 색깔이 변하는데? 아, 일단 진화. 진화한 다음에도 저게 적용이 돼서 범위가 변하는지도 확인해야겠네요. 볼 것도 없으니까. 아, 노래 안 나오니까 너무 끔찍하다. 자,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했고요. 다음 게 들어가는 재료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네요. 플라이 스톤, 불스톤. 이것도 재료는 똑같네. 아, 뭐 어떻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구나. 자,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했으니 투기장 같은 기능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나가서 홈으로 가서 되게 다양한데? 어, 이거는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닿으면 음원 나오고 뭐 안 끊기고 그러면은 그때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 게임이 터질 것 같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싱글을 했는데도 이렇게 끊긴단 말이에요. 멀티로 넘어가면 분명히 터질 거란 말이에요. 건들자마자. 자,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최석 체크도 있네요. 별거 다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유저가 너무 많네요. 어, 기존에 중국 포켓몬 그것도 굉장히 고퀄리티였는데 그거랑 차원이 다르게 지금 이거는 몰려있어요. 서버 자체 이렇게 좁게 해놨는지 몰라도 미추시 버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기고 있는 게임이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어, 재밌습니다. 잘 뽑아낸 것 같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저는 뭐 다음 기회가 다음에 하던가 아니면 이 게임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